안녕하세요. 기초조리실기. 이번 시간에는 달걀 요리 보일드 에그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드 에그는 삶은 달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찬물에 달걀을 푹 잠기도록 넣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반 티스푼 정도 넣으신 다음에 불을 켜서 끓이시면 됩니다. 끓이시면 되는데, 달걀 노른자가 흰자 안에, 동그랗게 안에 정중앙에 놓이게 하고 싶으면, 중간중간에 달걀을 이렇게 흔들어서 위치를 바꿔주면, 달걀 노른자가 한쪽으로 쏠리는 일이 없게, 이렇게 삶으실 수가 있고, 보일드 에그는, 기호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익혀서 먹습니다. 덜 익은 반숙련도 있고, 완전히 다 익게 완숙련도 있는데, 보통 3분, 5분, 7분, 10분 정도로 나누어서 보일드 에그를 합니다. 12분 정도, 10분에서 12분 정도 완숙련이 되고요. 7분 정도 되면 반숙련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3분 정도 되면 거의 바깥쪽만 익고 안쪽은 익지 않은, 노른자가 익지 않은 정도가 될 텐데, 한번 중간중간에 시간을 맞춰놓고 삶아가면서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섞어주시면 되고요. 불을 너무 세게 해서 하실 필요가 없이 끓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살살살살 끓이시면 되고, 이렇게 물이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3분이 지나면 먼저 하나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서 찬물에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 지나면 다시 하나를 꺼내서 찬물에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7분이 지난 달걀을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완숙을 하려고 익히고 있습니다. 네, 10분 삶은 달걀입니다. 10분 삶은 달걀을 꺼내서 찬물에 식혀서 껍질을 깐 후에 각각의 시간에 따라 다른 달걀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분, 5분, 7분, 10분을 삶은 보일드 에그입니다. 보일드 에그를 커팅을 해서 얼마나 삶아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보일드 에그입니다. 노화에 달걀을 넣고요. 조심스럽게 썰어서 보면 이렇게 달걀 노른자가 3분 보일드 에그입니다. 자, 5분 보일드 에그요. 7분 보일드 에그입니다. 자, 이거는 10분 보일드 에그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3분, 5분, 7분, 10분 보일드 에그입니다. 네, 이렇게 달걀을 순서에 맞게 시간에 따라서 익는 정도를 달리하게 되면 달걀을 여러 용도로 활용을 하는 보일드 에그를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나 컨티넨탈 브렉퍼스트에 보일드 에그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10분 보일드 에그는 퍽퍽하니까 보통 반숙을 해서 아침에 조찬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일드 에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